오빠는 뭐 무슨 일을 하는데? 오빠 둘이 있는데 한 명은 그 중간 오빠는요 사업을 사업 비즈니스? 베리 큰 비즈니스에서 거기 베리 높은 분이에요. CEO인가 봐. 대기업에다. 대기업에. 근데 이제 그 오빠도 되게 사고 많이 치고 어렸을 때 미국에 엄청 많이 그러니까 맨날 싸우고 막 이러다가 정신 차려가지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. 그럼 첫째 오빠는 뭐예요? 첫째 오빠는요 뭐하지? 그 오빠는 엔트레프너 그러니까 되게 많이 해요. 아 이것저것 막, 이것저것 영상 이것저것 하는데 요즘은 뭐 하나 몰라? 이 네 다 알 필요 없지 뭐. 그럼 아니면 뭐 이렇게 주위에 똑똑한 사람 딱 생각나는 사람 누가 있어요? 재석 오빠죠. 아 많이 친해졌어? 그렇죠. 그러니까 재석 오빠가 나는 너무 고마운 게 뭐냐면요 저를 잘 챙겨줘요. 그걸 느끼는 거야. 그러니까 제가 맨날 문자 보내요. 끝나고 오빠도 먼저 보내고 내가 보니까 오빠 저 혹시 오늘 실수한 거 있으면 저한테 꼭 알려주지. 그러면 제시야 너 그런 걱정하지 말라고. 저는 뭔가 더 겸손해지고 싶고 그냥 뭔가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고 그렇지. 근데 유재석 오빠 같은 사람을 만나니까 뭔가 많이 배우고 싶은 느낌이 들었어요. 그리고 막 와 이렇게 끝나고도 모든 애들 여기 같이 있는 사람들 문자 보내고 아니 나랑 할 때 그런 거 못 느꼈어? 나랑 할 때는 너는 보냈어? 문자? 보냈다 근데 가끔씩 근데 재석 오빠는 맨날 귀찮잖아. Every time. 귀찮아 그러면 너무 귀찮아. 아니 근데 감동받아요. 아하. 이상하다. 근데 저희들한테 좀 문자 좀 하세요. 왜냐면 형 실수한 게 얼마 많은데 지금 우리가 참 그러니까 내가 얘네들 다 얘기해줘야 되는데 한두 번 됐다 해야지 네 명 다 하면 네 명이 다 뭐라고 그럴 테니 단체 문자 해요 그러면 단체로